바로 김효진과 남편의 첫 만남이 있던 기념적인 장소라고. 저희가 이제 손님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편안하게들 노시라고 그렇게 하고 안내를 해주고 왜 빠지잖아. 근데 우리 신랑은 우리랑 계속 끝까지 같이 놀았어. 2박 3일. 2박 3일을 계속. 어쨌든 이제 저는 와이프를 그때 이제 처음 딱 봤을 때 뭐 와이프는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저는 딱 왜 영화에서 보면 그 사람만 딱 보이고 주변 다 껌껌해지는 그런 약 그런 거 안 믿겨. 이런 대접 처음이야 난. 이게 나만 보였대. 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있었어요 진짜로. 그 아 이 사람하고 진짜 결혼할 것이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그때 딱 생겼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김효진을 아내로 점찍었다는 남편 조재만. 그럼 상대에게 먼저 프로포즈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씨는 지금 굉장히 더운 것 같은데. 아 대씨? 대씨. 대씨는 내가 안 했지. 우리 신랑이지. 그러니까 저 대씨를 구조적으로 그날 내가 따라한 거에 대해서 되게 내가 자기를 먼저 좋아했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아 억울해.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어머 어머 이해라 이해라. 이것 때문에 이해라 이거 무서운가 봐. 이해라. 아 무서워. 빠지게. 애기가 놀랬나 봐. 아 미안 아빠 놀랐어. 아빠 놀랐어. 미안해. 놀랐어. 하주에 놀랐지 얘라. 어떻게 각종 같은 눈물을 저렇게. 엄마는야 느닷없는 니네 아빠의 풍모에 놀랐어. 하주보다 더 무서웠어 지금. 당황하셨어요 나. 지금 많이 더우신가 봐요. 대신은 제가 먼저 했는데 솔직히 스킨십은 와이프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워하는 거지. 아, 나 못 살아. 오늘 이거 진짜. 남이서 왜 왔니? 둘의 사랑의 결실을 맺어 지난 2009년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부부가 된 지 어느덧 4년 차. 이번엔 근처에 계신 시부모님 댁을 찾았는데. 아, 네. 자, 우리 언니 배고파서. 힘든지, 아이고. 이렇게 반가운. 만남인데 우리 오랜만에 보시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님 오래 진짜 오랜만에 봬요. 지금 그때 한 5월달에 그때 한번 방문하고 지금 거의 3달 만에 뵀는데 거의 우열로 지금 다시 상봉을 했어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울지 않는 애인데 우리 어머니 이혜리 이렇게 우는 거 처음 지금 처음 봐. 어 알았어 맨날 알았어 미안해. 지난번에 왔을 때는 한 번도 아유 하루 종일 한 번 한 번도 안 웃고 막 빵긋빵긋 웃는 모습만 보셔가지고 야, 우리 예린이 정말 천사다 천사 거저 키운다 거저 키워 그러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 우리가 처음 보시 얼마나 배고파서 그래요. 미안해. 결혼하고 3년 만에 예린이를 가졌던 김효진. 시부모님들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적은 나이에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꽉 차서 결혼을 해서 바로 사실 가져도 늦은 감이 있었는데 사실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어머니 저 아기 가졌어요 이랬더니 어머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아유 잘 됐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머니 원래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뭐랄까 제스처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3년이 넘어가면서 아 언제나 생길래나 이제 이런 생각은 조금 해봤는데 그쵸. 뭐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얘들아 이거 내리었어. 얘들아 할아버지 얼굴 봐라. 진짜 할아버지하고 상봉이 이제서야 이루어졌어. 얘들아 맨날 사진만 보고 오늘 실물 보네. 이렇게 컸네 또. 아유 너무 좋죠. 우리 천사인데 아유 너무 좋아요. 보고 싶어서 너무 너무 제가 더 보고 싶었어요. 이혜리가 더 보고 진짜? 네. 나는 둘 다 딸 같은 게 아니고 딸이에요 그냥. 저희 아버지는 딸이에요. 진짜 그냥 딸이에요. 첫 만남부터 딸이라고 우리 딸 잘 있었어? 우리 딸 그래가지고 저도 한 번씩
우리 이상했어? 아버지가 친아버지인가?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참 죄송한데 저희 막 시아버님하고